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 공간사업팀의 이인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블러썸 더 홉은 말 그대로 희망을 꽃피우다는 행사인 거고요. 우리 코엑스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어떤 컨텐츠로 전달을 할까 해서 미술, 음악, 플라워라는 주제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산림총회라는 대형 국제회의의 내방계 델리게이션들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천여 명, 되게 만여 명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줄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였고요. 단순히 예쁜 작품, 멋있는 작품만 전달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제가 블러썸 더 홉이기도 하고 또 산림총회 동시개최이라는 주제로 포레스트, 또 숲속이라는 의미와 포레스트,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코엑스가 굉장히 드라이한 표정으로 출퇴근하는 로비입니다. 이 로비 공간에 아트웍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전시장 홀 뒤 앞에 보면은 유리병 창가가 있는데 그 앞단을 전체 아트웍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창가에 있는 조경, 나무와 한들한들 지나가는 바람과 아트가 만났을 때는 정말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 빌리지라는 아트 페이너의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대가 작가님들 22명과 함께 NFT상에서 거래가 될 작품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했고요. 대부분의 NFT 아트전들은 이제 디지털 작품으로만 전달을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원화와 디지털 작품을 같이 나열해 놓고 그 작품들을 비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작품 전시를 해놓았고요. 지금 미스터 두 나띵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일상인 현대인을 대변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힐링을 찾는 컨텐츠거든요. 코엑스 광장에 대형 벌룬 아트로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트웍으로 전달을 했었고요. 또 하나 그 미술 작품이 음악과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향연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오픈 리허설이라고 하는 성숙한 첼리스트의 작가님과 함께 뮤지션님과 함께 음악을 감상하면서 미술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저희 기획자들이 항상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를 이제 희망과 해피니스, 행복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음악, 미술, 플라워를 전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사람들이 마스크는 썼지만 이 눈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좀 더 다가오는 겨울에도 페스티벌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오셔서 많은 감동 받으시고 컨텐츠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주 멋지게 하시네요. 네.